보폐 요약집 5번 도시개발첩을 보죠. 약자로 조합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시개발첩은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이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갈 때에 이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이걸 도시개발첩을 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이 조합을 설립해 나갈 때는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건데요, 이 도시개발 조합은 이 구역이 지정된 후에 만들어갑니다. 절차가 있어서. 그래서 이 조합이라는 조직은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안서 절대 낼수 없다. 이거 다시 한번 새겨두시고. 이때 조합을 설립해 나가는 절차는 어떻게 되냐.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조합 설립을 위한 정관을 작성해요. 작성해서 이거 첨부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 받아서, 이때 동의 요건은 이 토지 면적, 이 안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와자가 중요해. 동의 요건이다. 또는 한번 드리겠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래,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서를 확보해가지고 이걸 첨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립인가 신청서 작성해서 설립인가를 신청해요. 이때 인가 신청을 누구한테 가느냐? 지정권자한테 가죠. 그래, 이제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권자는 검토해서 요건 맞았네. 그러면 설립인가를 내주죠. 이때 설립인가 받으면은 얘네들이 조합을 설립하자 했던 합동조 법률행위가 마침내 유약의 효력을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유약의 효력을 발생할 뿐 아직 법인으로서 조합은 성립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 이 조합은 법인으로서 탄생되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돼. 법인 등기를 해야 돼. 설립 등기. 그래서 설립 등기를 해야만이 함으로써 말미암아 마침내 조합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 등기를 하지 않냐고는 조합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성립을 하려면 뭐까지 마무리해야 되냐? 등기까지 해야 된다. 등기는 설립인가 받은 후에 바로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지 가서 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등기함 바로 이 사람의 결사체에 법적으로 사람과 똑같은 인격을 부여하죠. 그래서 법 인격이 부여되어서 이 조합은 성립되면 법이 된다. 법이 된다. 법이 됩니다. 권리 주체 일종인 법인. 그래, 권리 주체라는 것은 바로 자연인과 법이 있는데 이 조합은 법인으로서 탄생되죠. 그래서 권리 주체가 되니까 자기가 시행자가 되어서 자기의 이름하에 모든 법률 관계, 권리물을 다 형성해서 갖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조합이 이렇게 성립되면요, 법이 된다 했는데, 이 조합은 어떠한 성격을 갖는 법이 되냐? 법적 성격. 법적 성격은 지금 공법인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탄생됐으니까 공법상 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 공법상. 이때 공법상 법인의 성격을 갖는데, 이 법인도 영리법이냐, 비영리법이냐, 사단법이냐, 재단법이냐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이것은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 그렇죠? 시행자들에게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영리법인 성격 갖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격 갖는다. 그리고 사단법인이지 재단법인 아니다. 그래서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성격 갖는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조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법에 규정한 것, 이법에
규정된 것을 먼저 적용합니다. 조합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보충적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이 있거든. 사단법인 규정이 있고 재단법인 규정이 있고 조합 규정이 있는데 민법에 그 중에 조합 규정이 아니고 재단법이 아니고 사단법인 규정을 보충적으로 갖다 적용한다. 순서도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이제 조합이 성립되어진대요. 여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여기 정관도 확정돼. 뭐도 확정된다고? 정관. 그러면 정관이 확정되면 정관 내용대로 조합을 운영해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인가 받고 나서 그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이걸 변경하려고 그래. 그러면 또 변경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 이것이다. 그러면 이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해가지고요. 야, 이것은 그냥 신고만 끝내버려. 이렇게 하고 있어. 어떠한 것은 경미한 사항이어서 신고만 하고 끝내느냐? 바로 이거요. 아까 30인에 설립등기할 때 어디에 우리 주된 사무소 두게 됩니다 라고 주된 사무소 소재에서 등기했거든. 근데 사무소로 옮기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한다. 사무소 옮긴다. 조합원에게 알리는 공고 방법을 변경하려고 한다. 이걸 변경할 때는 변경 신고한다, 인가 받는다, 신고. 이 두 가지만 신고하고 다음에는 변경해 받는다. 이렇게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조합이 이제 성립됐다. 그러면 조합의 구성원은 누가 되느냐? 조합원인 구성원. 조합원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면 제안에 토지 소유자면 다 의무적으로 조합이 된다. 자기 의사 보관하게 동의했던 반대했던 다 의무적으로 조합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토지 소유자만 된다. 도시법관에 동의 불만하고 다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조합원 전체 성으로 조직되는 이 조합의 최고 의결권은 총회는 반드시 준다. 그리고 이 조합원 수가 그것도 이 조합원 중에 조합총회 열어서 여러 가지 안건 의결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의결권을 갖고요. 의결권이 권리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을 부담. 조합 운영 비용을 내야 되거든. 비용을 부담한다. 이것은 의무상이. 이렇게 조합원은 조합 구성으로서 권리하고 의무를 갖게 되는데 권리는 총회 의결을 할 때 바로 의결권 행사하고 조합 경비를 부담하는 의무를 부담해. 이때 이 비용을 경비를 부담하게 되느라고 조합에서 부담금 내라 근데 안 냈어. 그러면 연체로 또 나갑니다. 연체로 내라라고 부과했는데 또 안 냈어. 그러면 직접 강제 징수를 할 수는 없고 징수를 위탁해. 누구한테 위탁하냐? 시장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한테 위탁하죠. 위탁하면 얘네들이 징수하고 갖다 줍니다. 징수한 금액의 4%는 다시 고생했으라고 위탁수로 다시 교부해 주죠. 그리고 이 권리라고 쓴 조합총회 열었을 때 의결권 행사하는 건데 의결권은 바로 이 조합원이라면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하지요.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그때 내 땅은 저 안에 100조미터, 다른 사람은 B라는 사람은 1000조미터, C라는 사람은 뭐 5000조미터. 이때 면적이 각각 다르다. 그럴 때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까? 면적과 관계,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할까? 그렇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모든 조합원이 갖는다. 이렇게 알아서. 다만 이때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요. 저 안에 여기 들어봐요. 이 토지가 한 필지 있다. 근데 얘가 A가 단독 소유가 있다. 그러면 A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이 돼. 근데 이 토지 보니까 한 필지인데 B가 B동생 사형제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때 공유자가 되죠. 뭐 4분의 1씩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아버지한테 뭐 상속받았나. 아무튼 4분의 1. 그때 이때 4명 모두 다 의결권을 갖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니까 바로 조합원을 쥐는 자지만 4명 모두 다 의결권을 주는 거 아니라
그렇죠. 대표자를 공유하는 대표자를 공유자를 대표는 한 명에게만 의결권을 준다. 그래서 여기 큰형이 의결권을 갖게 되면 동생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결권이 없는 조합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땅은 한 필지인데 이게 공유로 돼 있어. 공유로 돼 있는데 10명 있네. 공유자 10분의 1씩 가지고 있어. 알고 봤더니 이게 집합금으로 소유 및 가능한 범위에 따라 구분 건축물이 있어. 그래 구분 소유자가 10명 있어. 이때 구분 소유자는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그네들은 각각 토지 수 한 명 한 명으로서 의결권도 각각 하나씩 준다.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 총회하고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대원회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대원회는 바로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 할 때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이 대원을 둘 수 있을까요? 그렇죠.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꼭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둘 수 있다.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도시 및 주관경 정비상 정비사업조합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경우는 바로 총회 반드시 두죠. 그리고 거기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원회를 둬야 한다라고 꼭 비교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총회하고 대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의결사항이 있고요. 그런 것을 다 여기 대원에서 모두 다 대행해서 의결할 수 있냐? 그건 아니다. 바로 네 가지는 조합원 전체 생원에 미치는 정도가 아주 중대하니까 대원에서는 의결하지 못하고 총회에서만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다. 총회 전권 의결사항이 있다. 어떤 거냐? 여기 정관 변경. 정관 변경은 중요하거든. 그래서 정관 변경 문제는 반드시 총회에서 먹이를 한다. 그 다음에 정관 변경. 이건 총회 정권 사항이다. 총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야, 우리 개발 이렇게 하자. 라는 개발계획에서 지정권이 제출한 경우가 있거든. 이때 개발계획은 어마어마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 이 문제는 반드시 어디서 만다고? 총회. 그래. 총회에서 의결해서 지정권자 보내면 지정권자 딱 고시해버려. 자, 그 다음에 또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하게 될 때 조합이 등장해서 사업 시행자 되죠. 그래서 환지를 꼭 작성하던 시행자가 조합인 시행자. 환지 계획은 환청으로 해가는 중요한 계획이니까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의결할 때도 총회에서 먹이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조합 어디 있냐? 이 조합. 조합에 임원 있잖아요. 조합장, 이사, 감사인. 이 조합 임원인 조합장, 이사, 감사. 이 자들을 뽑는다, 선임. 이건 반드시 어디서 하냐? 총에서 한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조합장 선임, 이사 선임, 감사 선임은 어디서 한다고? 총에서 맞고 아시고. 대원에서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조합 회사 합병, 조합 합병 이것은 오직 어디서 한다? 총회. 그리고 바로 조합 해산 결정도 의결도 총회에서 하는데 다만 창상 지급이 완료된 후에 해산 문제는 대원에서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이때 임원이란 말 나왔잖아요. 이 임원은 반드시 총회에서 뽑는데 임원은 누구 중에서만 뽑느냐? 총회를 가지고 그래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니까 토지 소유자로서 조합원이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알겠죠?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이걸 뽑는다. 근데 이때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이라도 임원 꼭 출마 다 할 수 있냐? 아니다. 결격 사유자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결격 사유자가 있어서 이네들은 임원으로 출마 못한다. 누구냐? 약자로 미, 피피, 파, 금 이러면 떠올라야 돼. 그래야 합격할 수 있거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면제되고 몇 년 지나지 않는 자? 2년. 그렇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의 성을 받고 집행의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래, 임원이 될 수 없다 꼭 암기하시고,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해서 출마해서 됐어. 근데 되고 나서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퇴임 처리되죠. 그때 퇴임 전에 관여한 그 행위는 퇴임이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이렇게 된다, 일치 않는다? 일치 않는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임원인 조합장 이사 감사는 겸직이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내가 조합장 이사 감사 직원 해볼 수 없다. 그 말이고. 겸직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장하고 이사라는 친구 법인인 그 조합의 대표자니까 이렇게 지네들이 업무와 관해서 여러 가지 권리 행사하고 권리물을 갖게 되면 그것은 조합이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모든 경우에 조합장 이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 아니고 바로 이 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계약을 제기한다. 이걸 자기 소송 자기 해결하는데 그때는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조합의 이익을 우선시할 만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이 도시개발조합과 안에서 조금 전에 야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이 요구 맞춰갖고 와라 그랬는데 이때 이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동의자 수 산정 방법도 좀 생각해 두셔야 되겠죠. 산정 방법, 동의 받는 순서. 여기에 이 동의를 받고자 할 때 여기에 국가 땅이 있다, 국유지, 지방 자치단체 땅이 있다, 공유지, 사유지가 있다, 개인 땅. 그러면 이 토지 면적 계산할 때 이 면적에는 국공유 면적 포함한다, 제한다. 그렇죠. 국토개법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도시개발법은 포함. 알겠죠? 포함하고. 그 다음에 포함한데 이때 동의받는 순서는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동의받는 순서는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먼저 이 동의 받아가지고 충족하도록 하고 그래도 미달되면 나중에 국공유 가치한테 가서 받는다. 순서. 누가 먼저 받는다? 사유지. 이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바로 토지 소유자 총수 계산할 때 한 필지에 단독 소유자 있으면 한 명 토지 소유자 계산하면 되는데 토지 소유자 총수 계산할 때 그런데 아까 공유로 됐다면 나 대지는 공유자를 각각 토지 소유로 계산하지 않고 대표 공유자 한 명만 토지 소유로 계산한다. 알겠죠? 다만 토지가 여러 사람은 공유로 됐다 하지만 집합금으로 소유 및 관여한 범위에 따라 구분 소유였다면 구분 소유는 각각 그 자를 토지 소유로 계산해 준다. 이런 것들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했던 자가 예컨대 A라 합시다. A가 나 그래 조합 설립에 찬성해서 동의서 줬어요. 동의서 줬는데 이걸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는데 언제 처리하면 동의자수 빼주냐? 인가 신청하기 전에 처리하면 바로 동의자수 제한다. 이런 것들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조합인 시행자가 탄생됐다 합시다. 이제 조합인 시행자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조합이 탄생해서 시행자가 됐어요. 시행자가 돼가지고 이 자가 아까 환지계약을 작성했어. 환지계약을 작성했다면 지가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갈까 아니면 인가받아야 될까? 그렇죠. 그래 이 조합인 시행자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고 그래. 그래서 조합 같은 시행자는 환지계약을 작성했다면 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못 받아야 된다? 인가. 그러면 인가 받을 때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지정권자가 아니고 바로 그 사업장을 가로는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구면 자치구청장,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사다. 이걸 주의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행정청이 시행자다. 뭐 국가 지자체 행정청인데 지자체인 뭐 시장수 구청장 이네들이 시행자면 지네들이 작성해서 지네들이 인가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아. 안 받지. 지네들은 믿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청인자가 시행자할 때는 환지계약을 작성해서 인가 받고 그냥 확정하고 들어간다. 누가 작성할 때면 인가 받는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 조합 같은 시행자, 토지소유자 같은 시행자일 때는 환지계약 작성할 때 인가 받아야 그 계획이 확정된다. 이거 미리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행정청이 시행자가 사업할 때 하고
행정청이 안자가 사과할 때 내렸던 그 처분, 그 처분 모두 다 행정심으로 간주돼. 왜? 시행자 지맘대로 됐던 거 아니거든. 지정권자가 너 가서 사별하라고 찍어줘야 시행자. 지정권자 아까 시도사, 대도시장, 국토교통장 했죠. 이네들한테 시행자 지정 받으면 그 자들인 행정청한테 고스란히 행정 권한을 위임받은 간주하거든. 법적으로. 그래서 행정청이 시행자가 됐든 행정청이 안 시행자가 됐든 내렸던 처분은 행정처분이니까 그 처분에 불복할 때는 이거 제기할 수 있다. 알겠죠? 있다 없다? 있다부터 알아야 돼. 있다. 있는데 제기할 때 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무슨 법을 따라서 하면 되냐? 행정심판법. 무슨 법? 행정심판법. 근데 말입니다. 여기 봅시다. 행정청이 아닌 이런 시행자가 내렸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누구한테 제기해야 되냐? 지정권자. 그래. 지정권자한테 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조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깔끔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67페이지 조합까지 했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으로 들어갑니다. 이 도시개발법상 이제 시행자 문제 다 해결했어. 그러면 이제 시행자들 사바구리 할 때 이제 뭘 작성하냐? 실시계획을 작성하죠. 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지정고시 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개발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이 구역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수립고시함으로써 그 사업장도 고시가 되죠. 그리고 개발계획 내용에는 시행자도 확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 이제 이 구역 지정고시 했으면 아까 늦어도 시행자들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시켰는데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시켰는데 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무슨 계획 맡겨 해야 되냐? 개발계획. 개발계획에서 지금 주거단지 조성사업하겠다라고 고시해놨다면 그것에 맞게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실시 작성해야 되죠. 상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면 상업단지 조성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되겠죠.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한다. 작성할 때는 이 구역은 지금 지구단위로 결정 고시된 걸 간주되니까 여기다 뭘 집어든다? 지구단위를 포함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걸 포함해서 작성해. 인가 신청할 때 누구한테 간다? 인가권자 누구다고 할까?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 자기를 또 시행으로 지정했던 지정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아까 환지계획 인가권자 달라요? 그래. 그래. 아까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 조합 같은 시행자, 토지소유자 같은 시행자가 작성할 때만 인가받는데 그때 인가권자는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특별자치도사였어. 근데 이 실식 인가권자는 누구다고? 지정권자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지정권자입니다. 라고. 이때 이 실시계획에는 이게 꼭 들어가. 이게 어마어마 중요한 거예요. 지구단위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간다. 이렇게. 이때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이 사업 자금 이렇게 조달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실시해서 이렇게 도시 건설라도 하겠다라는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설계 도면과 서류. 그리고 사업 언제부터까지 할게요. 라고 이 개발 속에 언제부터까지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들었거든. 그 기간 맞게 하겠습니다. 라고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67페이지 있죠. 기업 중요하고 니은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바로 기역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봐봐 이 지정권자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요. 아까 지정권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시도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대도시장일 수도 있고 또 국토교통장일 수도 있거든. 이렇게 이때 만약 지정권자 지가 시행했다면 자기는 자기한테 인가 안 받는 거예요. 작성하고 고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작성해서 고시를 하고자 하든 인가 신청 받아서 인가를 하거든 그때 지정권자가 국장이다 그러면 인가 신청 받고 인가를 내주려고 할 때는 무조건 내준 거 아니에요.
이 사업장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바로 시도사한테 미리 또 그 장소 대도시면 대도시한테 이렇게 인가 들어왔는데 인가 내도 될까? 라고 의견 들어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의견 들어야 돼. 그런데 만약 이자가 지정권자였다 그러면 누구한테 의견 들어볼까? 바로 자기 밑에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들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중요해. 근데 이때 시장은 대도시장은 빼고요. 대도시는 지정권자니까.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돼. 근데 시험에 나왔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그러면 틀려요. 밑에 한 단 건너뛰지 않아. 바로 밑에 애들이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 듣고, 시도사가 지정권자인데 인가시장에 들어와서 인가 내주려고 한다. 지가 시행해서 확정하시려고 한다. 그랬더니 미리 대도시장을 위한 시, 그 사업장이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군이면 구청장한테 바로 의견 드려야 한다. 이 관계를 니은을 통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바로 이번 시행 방식 중요하지만 아까 했으니까 수용 3방식은 집단제 그 말 할 때 체크. 집단제 할 때 택지 그 말 안 보이게 주면 택지란 말 안 써도 돼. 택지란 말 쓸 필요 없어요. 환지 방식은 기여 2번이 중요해. 2번. 더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집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재 높다. 무슨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그렇죠. 좋아요. 수용 방식을 한다. 그럼 틀려요. 1번 읽어두시고 이제 3번 수용 3방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이제 실시계 고시가 떨어졌다면 사업에 들어가죠? 실시계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에 들어간다.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 실시계 고시에 떨어지면요 아까 했습니다만은 사업에 착수하죠. 늦어도 2년이네. 근데 그 사업장이 개발계획으로 수용 방식으로 확정해놨다. 수용 그러면 아까 이 개발계획 따 수용 상황처 한다라고 방식 정하고 그리고 수용 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부 목록도 개발의 내용 다 집어넣어서 고시하죠. 그걸 세부 고시라고 그래. 이때 이미 이 시행자에게는 그 시행자가 누가 됐든 공공사업청이 됐든 민간시행자가 됐든 수용권은 이미 부여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직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에 있는 것 아닌데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 시행자는 그 시행자가 공공사업 시행자가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공사업시행 약자 뭐라고 하자고요? 그래, 이걸 머릿속에 딱 이해해야 돼요. 이게 연결돼야 되지. 그러면 뒤집박지도 아무것도 못해. 그 다음에 민간사업시행자 있어요. 이때 민간사업시행자는 절대 누구는 일단 포함되지 않으면 줘야 돼. 조합은 될 수가 없다고 아예 그랬어요. 시행자 등교할 수 없고 시행자 지정 못 받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 시행자라면 이자가 됐던 법적으로 이미 수용권 발동됐으니까 수용상 할 수 있다. 이 안에 필요한 것들은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강제로. 다 할 수 있어. 근데 둘 다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친구는 수용, 사용할 때에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민간사업시행자인 토지소유자 같은 친구들이 시행자라면 토지소유자의,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의 뭘 받아야 된다? 동의 받아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것부터 하셔야 돼. 그래, 국지정공은 절대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 그리고 수용할 수 있다. 근데 민간시행자, 국지공의한 민간시행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동의요건이 어떻게 되냐. 이 사업장에 있는 땅을 이렇게 다시 확정해서 1, 2, 3으로 나눴다. 그러면 3분의 3을 자기가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안에 땅 주인이 10명 있다면 10명 중 얼마의 동의를 받았냐? 10명 중 2분의 1. 그러면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이게 중요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고요 동시였군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면 자기 걸로 만들었네요. 민간 시행자가 3분의 1을 자기 걸로 다 사유를 던졌다. 자기 거 됐어.
서했어. 여기에 10명이 있는데 10명이 5명이 동의했다. 동의했다는 것은 지금 매매 계약에 계약금이라도 받았으니까 동의서 줬을 거예요. 땅값 원만하게 제가 만족스러우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합시다. 동의 줬어. 근데 이 친구 5명이 끝까지 반대했다. 나 절대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의사 존중할 필요 없다. 법적 절차 거쳐서 강제 수용하면 된다. 그 말이죠. 알겠죠? 이때 이내를 끈자 법대로 하면 돼. 법대로 보상체라고 소유권 넘겨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하고 공공사업 시행자는 여기에 차이가 있다. 꼭 알아야 돼. 엄청 중요해. 이때 수용할 때 바로 법대로 지 마음대로 해요. 법대로. 그래, 이때 법도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하냐? 도시개발법에 있는 내용을 먼저 정해.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특별법이니까 이걸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이제 무슨 법을 갖다 적용하면 될까? 오, 좋아. 공시법을 준용한다. 갖다 적용한다. 그럼 돼. 순서 알아두셔야 돼. 이때 이 법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두 개 있어. 바로, 야, 이 법에는 절차상 개발계획의 내용으로서 수용사용 대상 토지의 세부 곳이 있잖아. 이것이 있음으로써 수용권이 부여되어버린다, 시행자한테. 근데 여기서는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음으로써 수용권을 인정했잖아. 근데 이것 대신에 여기는 이걸로 특별히 인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 후 대상인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에 있었던 걸 간주하니까 별도로 공시상 사업 인정 고시 받을 필요 없다. 그래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이 공시법은 이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 절차에서 수용권을 부여받았다. 강제 수용할 수 있는 힘을 받았다. 이때 수용을 하게 되는 시행자는 말입니다. 수용당할 자에게 보상 금액을 완불해서 지급해야 수용을 하게 될 땅에 대한 수용권을 넘겨받아 공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때 보상금 지급을 해야 수용권이 자동적으로 민법 187조가 적용되어서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그래서 사업시행에 들어가서 사업할 수 있는데, 이때 보상금액은 수용당하게 될 땅 주인하고 시행자가 미리 협의해. 협의가 성립됐어. 그러면 계좌 불러달라고 해서 그에 따라 송금하면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니까 소유권은 넘어온 간주에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협의가 결렬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때는 재결 신청한다 그래. 뭘 한다고? 재결 신청을 시행자가 해. 어떠하냐? 재결 신청이 토지 수용에 나 있거든. 토지 수용위원회. 여기다가 재결 신청하면 여기서 보상금 얼마 주고 끝내세요 라고 결정해. 이걸 재결이라고 그래. 뭘 한다? 재결. 그래, 재결을 밖에서 신청한다. 이걸 재결 신청이라고 그래. 재결 신청은 이 사업 인정일로부터 수용권을 받아서부터 1년에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1년에. 1년에 하지 않으면 1년이 됐나 다음날에 이 사업 인정 효력은 실효에서 수용권 박탈. 이렇게 됐거든. 그런데 여기 봅시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이것에 대한 특례로서, 야, 개발계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이 있었잖아. 그 기간 내만 하면 된다. 그 기간 1년 5개월, 2년, 그 기간 내만 해도 돼. 라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거죠. 이해 돼요? 여기까지. 알아시고, 이제 이 수용 방식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행자 있지 않습니까? 이 시행자는 수용할 때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편입된 땅 중이다. 끝까지 협조 안 해줘가지고, 협조 안 해줘가지고 수용 당할 수밖에 없었다. 수용이란 것은 시행자가 법적 절차 거치고 현금 보상하고 소유권을 뺏어와 사는 거예요, 강제로. 이게 수용이죠. 근데 수용할 때는 보상은 현금 보상이에요. 돈밖에 못 받아요. 근데 수용을 하게 될 때는요, 시행자 좋게, 좋은 거 좋은 거라고, 이네 땅 주인들 다 만나보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땅값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해서 서로 의견 조율해서 오케이, 그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지네들 돈도 아니니까 시행자가. 그래서 바로 공적장으로 가고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매계약 체결합시다. 그리고 소유권 이렇게 우리한테 다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매매계약을 통해서 사드립니다. 이걸 협의 매수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협의 매수. 이때 협의 매수할 때게 여기 땅 주인이 그래.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가 있는데 나 내 거 땅 3억 준다고. 원래 이거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으면 뭐 5천만 원밖에 안 된 땅인데 그냥 넉넉 줘버린 거지. 지금. 그래서 만족스러우니까 알았습니다. 그 3억 정도인데 3억 다 받아갈래요? 3억에 일부 1억 5천만 원 받아가고 1억 5천 상당한 것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해가지고 이 땅 딱 주면 당신 여기다 다가고 주세요. 세종이 세종, 혁신도시 혁신도시 여기 땅 하나 줄 테니까 이거 받아서 다가올 지든 해외에서 같은 시민으로 삽시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1억 5천원짜리 땅 하나 받았는데 이게 도시가 완전히 형성됐다. 토지구역정사업 끝나고 토지 공급이 있고 막 아파트 들어오고 청사 들어오면 땅값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어? 그렇죠. 바로 1억 5천짜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놨는데 우와 이게 막 5억대고 7억대고 10억대네요. 기분 날라가죠. 그래서 그렇게 할래요 말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행자. 오 그게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증권을 만들어주죠. 그걸 뭐라고 그래? 오케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바로 이 시행자가 발행해 줄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해. 그래 이 토지 상환 채권은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만 발행되느냐? 수용상 방식이다. 이거 아셔야 돼. 이때 누가 발행하느냐? 오 좋아. 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다.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이 발행 못한다. 이거 아셔. 이때 시행자라면 그자가 공공사업 시행자가 나와서 할 수도 있고 민간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자 다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할 때 무조건 발행하느라 이 토지사회가 반드시 원해야 된다. 원하고 매수 대금의 전부를 지급할 수 주는 거 아니고 일부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한 채권을 토지상환 채권을 한다. 이 채권을 시행자가 발행해 줄 수 있다 했는데 발행해 줄 때 이 공공사업 시행자는 보증받고 발행할까 보증받지 않고 발행할까? 그렇죠. 국정공은 보증제도가 절대 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 안 받고 발행하지만 민간 시행자는 부도날 수가 있으니까 보증 꼭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차이점. 그 다음에 이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봐봐요. 다음에 이렇게 땅 준다, 땅 준다, 땅 준다, 땅 준다 그럴 때 여기 있는 거 다 주면 되겠어? 일부만 줘야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때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상환해 줄 수 있는 토지 건축물 규모는 일반한테 분양할 토지 건축물 면적에 얼마를 초과하면 된다? 2분의 1 초과 금지, 초과 금지.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할 때게, 여기 봐봐요. 시행자가 발행계획서 작성해. 발행계획서 작성해서 이걸 승인받아야 돼.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을까? 지정권자.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자기는 자기 뜻을 안 받고 발행하지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일 때는 발행에 따른 승인받아야 된다. 지정권자한테. 자, 승인받았어. 받아가지고 이거 A한테 준다, B한테 줄 때 증권 주 안 줘요? 주죠. 토지 상환 채권이란 증권 주죠. 그리고 지네들은 시행자는 지네들 사무실에다가 토지 상환 채권 원부를 만들어서 토지 상환 채권 원장부를 원부라고 그래. 원부에다가 누구한테 주었다 성명 어디에 살고 있는 친구다 수소 여기에다도 1억 5천짜리인데 누구다 권리자 A다 어디에 살고 이런 거 다 기재해서 줍니다. 채권자 이름을 기재해서 준다. 이걸 이름명 기록할 기 증권 줬다 이거 뭐라고 그래. 김영주권.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은 반드시 김영주권으로 발행하고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도 김영주권이다. 상환이 보이면 무조건 김영주권이다. 알겠죠? 무기명권 안 된다. 김영주권 발행하고요. 이 김영주권을 발행했던 시행자 이게 사업이 5년 만에 끝났어. 그때 1억 5천짜리 줬는데 5년 후에 이거 잘라줄 때 야 감정평가서 와봐라 이거 1억 5천이냐? 어 1억 5천이다. 1억 5천에 받아가라 그래야 되겠어. 이율도 계산해서 더 플러스 해줘야 되겠어. 그렇죠. 이율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이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누가 정할까? 발행자가 정한다. 누가 정한다? 발행자. 이때 김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A는 이걸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법적으로 누구한테 야 그거 나한테 1억 5천짜리 내가 2억 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 아니 너고 나고 A니까 나한테 공짜로 줄 수 있잖아.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중요해. 이전 가능하다. 이게 엄청 중요하니까. 이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모 사람이 넘겨받아서 그러면 그 사람이 취득자가 되거든. 이 취득자는 명의변경을 찾으러 해야 돼. 여기 취득자 이름을 이 증권의 성명, 주소, 전 권리자 거 삭제하고 자기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토지상환 채권 원부에 가서 시행자한테 가서 성명 주소란에 취득자 성명과 주소로 기재해달라고 해야 된다. 두 군데 다 고쳐놔야 발행자 제3자에 이건 내 거야 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 없다 라고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상환 채권에서 하나 더 알아둘 거. 이 토지상환 채권을 A가 가지고 있어. 누구한테 이전 안 해줬어. 그때게 이거 가지고 있는 재산 1억 5천짜리 증권 하나밖에 없어요. 돈은 궁에 죽겠어. 천만 원 빌려 쓰려고 하는데 누가 빌려줄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이걸 담보물로 제공하고, 야, 나 믿어라. 너 그리고 점유주는 해줄 테니까 내가 변제기한 돈 못 갚으면 네가 알아서 권리 행사 나 남아 주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걸 뭐라고 하냐? 질권 목적을 한다 그래. 뭐라 한다고? 질권을 목적을 할 수 있다. 질권을 목적할 때는 여기 토지상환채권 원부에다가 이 자업것은 질권이 설정된 증권이다라고 기재하면 돼. 그리고 여기다 그 표시를 해놓으면 질권을 설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알았죠? 그러면 이제 만약 이 토지상환채권을 딱 A가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사업이 끝났어. 사업이 다 끝났네. 그때 이제 이 조성된 토지를 시행자가 공급해. 그때 들어봐요. 조성된 토지를 시행자가 공급할 때는 경쟁찰 추천 방법, 수익액 방법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공급하거든. 그때 세 가지 중 이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 토지를 상환할 때는 세 가지 중 무슨 방법으로 공급할까? 오, 그래. 수익액.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토지 증서 갖고 토지 상환 채권 들고 오세요. 이거 와서 감정가 표현인데 1억 5천 했다. 이유를 해서 한 1억 8천짜리니까 받아가세요. 계약서 딱 주는 거예요. 이거 말한다고 수익액 꼭 알아주세요.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상환해 줄 때 무슨 방법? 수익계약.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토지상환채권은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시험에 꼭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우리 69페이지에 가로 2번 토지상환채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토지상환채권을 공부할 때는요, 이거하고 꼭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돼. 도시개발채권. 뭘 비교해서 알아두라고? 도시개발채권. 그 내용을 꼭 여러분은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되겠는데, 그 내용은 차 뒤에 나오거든. 76페이지. 도시개발채권 있죠? 76페이지 찾았나요? 자, 아무튼 도시개발채권 저 뒤에 있으니까 이따 생각하고, 도시개발채권은 시험에 꼭 나와요. 그래서 먼저 발행자, 아까 토지상환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했죠? 근데 이것은 시행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사가 발행한다. 시도사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장이 발행한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도시공공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자 발행하는데, 발행할 때 발행 총액 이 정도 발행해서 팔아먹어도 됩니까? 상황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는 발행 총액 이런 건에 대하여 이 시도산 지자체는 승인받아야 돼.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을까요? 그래, 행정 안전부 장관이다. 아까 여기는 승인권자가 지정권자 있죠? 이거 비교.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채권의 경우는 발행할 때게 발행 방법. 오, 좋아.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전자 등록에서 발행할 수도 있다. 알겠죠? 전자 등록도 가능하고 전자식으로. 그 다음에 무기명으로. 근데 아까 토지상환채권 뭐 했어? 기명증권.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이것 중에 몇 년 이상 몇 년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한다. 5년 이상에서 10년 이내. 이 수치 꼭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조성 토지를 수익계약 방법으로 넘겨준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 채권은 소멸시가 있어. 뭐가 있다고? 소멸시. 바로 이 상환일이 도래했어. 근데 원금을 찾아가는데 채권이 안 찾아가고 잠자고 있네. 이자도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고 있어. 그때 잠자고 있는 자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제도가 소멸시 제도죠. 그때 원금은 상환일부터 몇 년 동안 안 찾아가면 시효로 소멸되냐. 원금은 5년. 이자는 그래, 이자할 때 2년, 2가 있나니까 2년. 원금은 5년. 이렇게 수치 꼭 달달달 어마어마해. 이때 이 채권 매입 의무자가 있어.
이것은 꼭 사야 할 의무자가 있는데요. 누가 이 채권을 법적으로 사야 되냐? 여기 봐봐. 우리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 대상이 여섯 가지가 있거든. 건공, 토토토물 생각나요? 건공. 그 여섯 가지 중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 뭐 받은 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가 사야 돼. 그리고 여기 봐봐요. 아까 이 수용상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 공공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해. 그때 공공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는데 민간이 그 공사 좀 따가지고 돈 벌려고 도급결 체결하려고 그래. 공공사업 시행자하고 도급결 체결을 하고자 한 자도 사야 되고 민간 시행자는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사야 돼. 이때 사면 이걸 줘. 매입했다라는 필증을 줘. 뭘 준다고? 매입필증. 알겠죠? 필자가 무슨 필이냐면은 마치다 필이야. 반드시 필이 아니고. 그래 매입을 마쳤다는 증서를 줘요. 이 매입필증을 받아와가지고 바로 관청에다 내. 관청에다 내면 그네들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되냐? 5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토지상환채권하고 그거 꼭 비교하시고 69페이지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자, 이 도시개발법사 아까 이 수용방식 가지고 사업을 했어. 사업을 하는데 이 시행자 보상도 준비해야 되고 공사비도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사 야 걱정하지 말고 여기 수용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시행자들은 여기 보셔봐. 여기 아직 네가 다 네 명으로 넘겨받았지만 아직 개발되다 안 된 땅도 있다. 그때 그걸 원형이라 하죠. 뭐라 한다고요? 원형지. 원형지는 이렇게 봐봐요. 3로 나눴다. 그러면 3분의까지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해서 조성된 토지로서 또 팔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조성해서 예쁘게. 이때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이용을 하고자 한 자,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아서 이용한 자에게 미리 그 대금을 전부 일부를 넣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미리 받을 수 있다. 미리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 무슨 돈이라고 그래? 선수금이라고 그래. 미리 선, 받을 수, 도움금에서 뭐라고 한다고? 선수금. 그래서 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선수금은 바로 지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고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돼. 누구한테? 지정권자.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자기한테 승인 안 받고 받을 수 있지만 지정권자 아니면 지정권자 승인받아야 돼. 이때 민간 시행자는 공사 진청률이 몇 퍼센트 이상 도달될 때 선수금을 받아 쓰도록 규정하느냐? 10%. 이런 것은 머릿속에서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바로 원형지 공급개발 있잖아요. 이 원형지 공급개발은 무슨 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만 등장하는 용어냐? 수용산방식에. 이때 원형지 공급에서 중요한 것은 면적. 원형지 공급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얼마까지만? 3분의 1 넘어야 돼? 이내야 돼요? 이내. 그렇죠. 이게 중요해. 넘을 수 있다? 그럼 틀리겠어. 이내까지만 가능해. 이때 원형지를 시행자 이렇게 지정권자한테 승인받고 공급할 때에 국지공한테 공급해. 누구한테 공급한다고? 국지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가, 지자체에서 바로 그 복합개발 하겠더라고 공모할 때 거기에 의하여 그 선정된 자에게 공모할 때. 그 다음에 학교용지 공장용으로 직접 이용을 하고자 한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해 나가도록 허용하죠. 이때 여기 보십시오. 이 국지공 중에서 원형지 개발처 생각들은 수계약 방식으로 선정이 돼. 근데 학교용지 공용으로 직접 이용한 자에게 원형지 공급해서 팔아먹을 때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로 선정해야 돼. 근데 이 예산이 입찰되면 수교로 선정할 수 있죠. 이때 원형지를 공급할 때 공급가격이 중요한데 원형지 공급가격은 어떻게 결정할까? 여기 봐봐요.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감정가격을 매기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까? 감정가격에다가 시행자가 공사비라도 들였으면 기반수로 공사비가 들어왔던 공사비를 더합니까? 더하죠. 더한 금액을 기준해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거 하시고 이때 원형을 너무 싸게 사갔던 친구들 바로 팔아먹을 수 있어. 10년 동안 매각 제한받아. 10년 동안 매각 제한받죠. 근데 누구와 누구는 바로 팔아도 돼? 국가하고 지방사채. 이거 꼭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 국가하고 지방사천시는 10년에도 매각할 수 있는데 나머지 자들은 10년 이내에 벌면서 매각을 제한받습니다. 이때 원형지 공급계약 체결해서 넘겨받아 공사 끝났다면 공사할 공급도 5년에 못 팔아먹고, 원형지 공급계약만 체결해서 넘겨받고 공사 안 들어갔다면 10년에 못 팔아먹는 거죠. 이때 5년과 10년 중 빠른 기간 내 매각을 못하도록 규제한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때 원형지 안에 들어와서 원형지기 안에 뭐 공장 뭐 학교 짓을 때 엄청난 인허가를 받는데, 인허가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일처리가 이루어지지만 인허가 업무는 시행자가 처리해 준다.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 해 준다고요? 시행자. 자, 이랬던 저랬던 이렇게 해서 사업 끝냈다 합시다. 그래서 이제 사업 다 종료했어. 조성된 토지 나왔어. 이때 수용 방식 가지고 사업을 했다면 시행자, 이 조성된 토지 이렇게 다 공사 끝났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 받으러 가요. 뭐 받으러 간다고? 준공사. 준공사는 누구한테 받을까요? 지정권자. 그래,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자기는 준공사 자기한테 안 받고 그냥 공사가 마무리되면 공사가 끝났다라고 공고해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준공사 떨어지고 공사를 공급 떨어지면은 이제 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해. 그때는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시행자가 공급계획을 작성해.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면 돼. 뭔 마음 된다고? 제출. 알겠죠? 이렇게 공급할래요? 라고 제출해. 승인받는다? 제출한다? 제출해. 그래, 이제 공급할 때는 실시계에서 정한 대로 공급하면 돼. 이때 공급할 때 봐보세요. 여기 일단 가격을 매겨. 시행자 지만도 매길까?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평가할까? 그래, 그래. 그래서 감정가격을 매긴다 그래. 이제 나와서 가격 다 떨어졌어. 근데 이제 이걸 공부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경제 입찰에 붙이고 공개 경제 입찰에 붙이고요. 또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분양하고 수의 계약 방법으로 공부할 건 공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때 추천방으로 분양할 수 있는 사유가 딱 네 가지가 규정됐으니까 이거 중요해요. 저 안에 조그만하게 100평으로 잘라서 이렇게 조화로운 도시가 되도록 단독태를 만들 경우가 있어요. 이걸 330평부터 이하인 단독태라고 뭐라 한다고? 330평부터 이하. 330평부터 이하인 단독태 용지는 바로 추천방으로 분양이 가능해요. 단독태 용지. 그 다음에 저기가 공업적이다. 그래서 공장 용지. 그 다음에 공공택지, 주택법상 공공택지. 그 다음에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그리고 임대택용지. 이런 네 가지만 추첨으로 공급을 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봐봐. 시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법정된 것만 가능해. 우리 일반에게 공부할 수 없는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거 나왔다. 또 저 시청 부지, 뭐 청사 부지, 파출소 부지 이런 것들을 바로 학교 용지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 학교 용지로, 그 다음에 공공청사 용지로, 이것은 우리 일반한테 팔 수 없어. 이런 공공용지는, 공공용지는 국가 지자체한테 주거든. 이때는 바로 수익약으로 와서 땅 받아가세요. 감정가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죠? 그래, 이렇게 파는 거예요. 수익약. 그 다음에 여기 짜투 땅 있어. 여기 보니까 이거 이 땅을 만들어서 저 A가 분양받아갔는데 이거 땅, 쓸모없는 땅이 좀 붙어 있어. 야, 이거 얼마 안 되니까 네가 좀 사가라. 이렇게 해서 수익으로 팔 수 있어. 인접 토지 세계 주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수익약. 그 다음에 아까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수익약. 알겠죠? 여기 경쟁 입찰 추첨으로 분양하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하고 경쟁 안 붙었어. 이해상 입찰되면 이거 했는데 이해상 입찰하면 수익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익약 방법으로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신청을 했어. 그러면 바로 추첨법으로 돌려도 된다 이렇게 하셔. 뭐 하죠? 추첨법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입찰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봐봐. 감정가를 최저가로 정해놓고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파는 것이 경쟁 입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알겠죠? 여기서
보세요. 이 시행자는 여기에 감정가격이 다 매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정가격이 아무리 싸게 팔아도 감정가격으로 밑으로는 팔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야 이건 공익성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이런 땅 그냥 감정가격 이하로 정해서 팔아면 돼. 이렇게 법에서 허용하고 있어. 어떤 거냐. 아까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설치부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시험권물 중요한 것은 여기 봐봐. 여기다가 사회복지설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사회복지설. 뭐라고? 사회, 이게 이제 중요해. 사회복지시설이 이것이 사회복지법이니 이걸 설치해서 이걸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걸로 운영할 테니까 좀 땅 좀 파세요. 그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해서 팔아도 된다. 이것은 경쟁표를 붙여야 돼요. 알겠죠? 그래. 여기까지 하면 이 수용 파트는 끝났어. 수용 파트. 완벽하게 끝났어. 잠시 쉬었다가 한지 방식을 또 보겠어요.